때는 1962년 크루즈에서 상류층들이 모여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. 여자아이도 한 명 있었네요. 하지만 그때 갑자기 와이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승객들.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? 지금부터 파헤쳐 봅시다. 그리고 40년 뒤 2002년 시작해! 오늘의 주인공 앱스는 동료들과 함께 배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. 마무리해! 그렇게 용접 끝에 인양을 마치고 오늘도 큰 돈을 벌었네요. 하지만 그때 실례합니다. 무슨 일이죠? 일을 하나 맡기고 싶은데요. 갑자기 나타나 배를 인양해달라며 의뢰를 하는 잭. 우리가 맞지. 네 몫은 10%. 콜. 그 대신 저도 같이 가요. 초짜를? 그럼 출발! 그렇게 베링해에 도착하고 야! 앞에 배가 보인다! 배를 발견하자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워리어. 우와! 이 배는 40년 전 사고를 당했던 안토니아 그라자호였습니다. 내꺼보다 조금 큰 것 같은데 그만요, 베이비. 이제 배를 조사하기 시작하고 렛츠고! 그냥 계속 돌아다닙니다. 언제까지 돌아다닐까요? 그 순간! 아이고 내 배꼽. 그리고 계속해서 이동하던 그때! 구멍에 빠져버리는 먼더. 안녕 언니? 야 이 멍청한 새끼야! 구멍에 빠지면 어떡해! 조타실에 도착하고 뭐 아무것도 없구만. 아무래도 잘못 짚은 것 같다. 좆된 것 같아. 여기 이거 좀 봐. 60년대 웬 전자시계가 있지? 아무튼 오늘은 철수. 앱스는 아까 본 여자아이가 대체 뭘까 궁금해합니다. 이거 피우세요. 무슨 일 있었어요? 어떤 여자애를 봤어? 아 그랬구나. 다음날 일찍부터 작전을 짜는 이래. 일단 배를 수리하죠. 여기서 역까지 가야 돼. 얼마나 걸리죠?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. 일단 갑시다. 아무튼 오늘의 작전은 바로 배 안을 돌아다니는 겁니다. 어제처럼요. 머피는 선장실에 도착하고 놓여있던 술을 마시려는 순간 까꿍. What the fuck? 잘 가시게. 그리고 홀로 돌아다니던 그리어는 어디선가 노래소리를 듣게 되고 어우 담배 냄새. 누가 담배 피고 불 안 껐어? 이봐 앱스! 프란체스카? 그녀는 대체 뭐죠? 그리고 또 홀로 돌아다니는 앱스. 수영장에는 수많은 총알 자국이 있었습니다. 야, 사격 훈련이라도 했나? 그 순간! 저 아이는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? 괜찮나요?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만 눈치채지 못합니다. 그렇게 잭과 함께 또 돌아다니던 순간 그걸 왜요? 일단 열어! 안에는 시체가 가득했고 이상한 상자들이 잔뜩 있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수많은 금괴였죠. 얼마 뒤 금괴를 확인하러 모인 동료들. 와우! 우리 이제 부자고! 다시 작전 회의를 하는 일행. 이거 얼마 정도 될 것 같아?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서 1조 정도? 나라에서 회수해가면 어떡하지? 바코드 등록이 안 돼 있는데. 그럼 우리 거다. 이들은 금을 발견하자 인양을 포기하고 금만 챙겨 빤스런하기로 결정합니다. 워리어호 출발 준비! 안돼! 시동 걸면 큰일 나요! 기동! 파이어! 시동을 걸자
폭발해버리는 워리어호. 그리언은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엔진실에 있던 산토스는 사망해버렸습니다. 산토스가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. 그만 챙기면 되지. 너 새끼 말 다 했어 이 새끼야. 자자 그만 그만. 이제 방법은 안토니아 호를 수리하는 것뿐. 이지만 앱스는 계속 딴짓을 합니다. 탑승객 명단을 살피며 말이죠. 아 깜짝이야. 열리는 문. 이곳은 꼬마 유령 KT가 썼던 객실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홀로 돌아다니는 그리어. 아 눈봉 가마. 홀에 도착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.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생생한 환영을 보게 되고. 브라보! 선상 파티에 잘 오셨습니다. 등장하는 프란체스카. 입냄새. 오빠, 일로 와. 어디 가는데? 좋은데. 좋으면 가야지. 그럼 간다. 이번엔 머피. 머피는 안토니아 호의 선장 로날도의 유령을 만납니다. 진실을 알려주지. 자 여기, 40년 전 우리는 한 배를 구조했지. 그 로렐라이 호에는 수많은 금괴가 있었어. 그리고 생존자도 한 명 있었지. 바로 이 새끼. 이 새끼? 선장을 만난 머피는 갑자기 앱스에게서 산토스의 환영을 보게 됩니다. 죽어라 산토스! 왜 지랄이에요! 앱스를 구해주는 잭. 진실을 알게 된 선장은 정신을 잃고 어항에 갇히게 됩니다.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또 나타난 KT의 유령. 제가 말해줄게요. 자 그럼 과거로 갑니다. KT를 통해 40년 전 과거를 보게 되는 앱스. 로렐라이 호를 구조하고 수많은 금괴를 식혜 된 배의 선원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승객들을 모조리 학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. 하지만 지들끼리도 배신이 난무해 서로를 죽이고 또 죽이다가 마지막에 프란체스카만 남게 되었죠. 그리고 그 모든 걸 조종한 한 사람. 그는 시신의 낙인을 찍어 조종할 수 있는 사람. 바로 잭이었습니다. 어머 신기해. 모든 걸 알게 된 앱스는 그냥 배를 폭파시키려 합니다. 야 뭐해? 다 조져버리려고. 내가 진실을 알게 됐거든. 그거 정말 재밌군. 이미 모두를 죽이고 온 잭. 사실 잭은 불사신이었고 사탄의 하수인이었습니다. 금괴로 사람의 탐욕을 끌어내 서로를 죽이게 하고 그 영혼을 사탄에게 바치는 일을 하고 있던 것이죠. 아 모르겠고 터져라! 됐어! 그렇게 배에 갇혀있던 영혼들은 드디어 성불하게 되고 KT 역시 좋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. 잘가 영혼들. 아 해결했다. 모든 일을 해결한 앱스는 곧 구조되고. 아 대 다시 난타 X같아. 구급차에 실려가려던 순간 다시 나타난 금괴와 잭을 보여주며 영혼은 끝. 이 영화는 2002년 작품으로 유령을 소재로 한 공포영화입니다. 스토리를 대충 요약하자면 잭은 원래부터 사탄의 하수인이었고 금괴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해 서로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는 그 영혼을 모아 사탄에게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죠. 불사신이라 마지막에도 결국 죽지는 않았네요. 아무튼 욕심이 문제다 라는 걸 잘 보여주는 영화 고스트 쉽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땡큐.